일본의 작은 항구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가 열린 곳은 가고시마에 위치한 야마카와 항구. 축제의 주인공은 일본 식탁에서 하루도 빠질 수 없는 감칠맛의 대가 가쓰오부시입니다. 가다랑어를 찌고 발효시켜 만든 가쓰오부시는 가고시마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죠. 7割 を超えてます。だから非常に鹿児島県としたら가고시마라는 수식어를 달아야만 최고로 인정받는 가쓰오부시. 그 숨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섬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규슈. 가고시마는 이곳 규슈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가고시마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반기는 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화하는 화산을 품은 섬 사쿠라지마. 인구 60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 바로 앞에서 매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를 뒤로하고 향한 곳은 가고시마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 사스마반도 남서부에 자리한 마쿠라자키입니다. 마쿠라자키는 동중국해,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 예부터 수산업이 발달한 곳인데요. 고등어와 전갱이도 알아주지만 그 중에서도 마쿠라자키의 대표 생선은 바로 가쓰오부시의 원료가 되는 가쓰, 즉 가다랑어입니다. 가다랑어 덕분에 마을 전체가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다랑어의 집산지로 유명한 지역이죠. 昔ですね、この前浜で カツオが上がりよったんですよ。だから一番ここは上りが通っていって黒潮に乗ってカツオが上がってきよったわけですね。でずっと日本列島を遡ってきよったんですよ。だからここのカツオが一番カツオ節に向いてたんです。原料として。ですからだんだんだんだん黒潮に乗ってカツオが上っていきますけど、例えば静岡。 そして東北地方、あそこまで行きますけど、だんだんだんだんこう油が乗ってくるんです。脂肪がついてくるんですね。お刺身に食べるには非常に美味しいんですけど、脂肪が乗ってくると鰹節にあまり向かないんです。そのためにここが一番栄えてきたと思います。예부터 마쿠라자키 지역에선 크로시오 해류를 타고 일본 근해로 북상하는 가다랑어를 외줄 낚시를 이용해 잡아왔는데요. 요즘엔 일본에서 4,000km 이상 떨어진 적도 인근까지 나가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다에 나서면 망원경으로 수면의 상태를 관찰하는데 주위에 갈매기가 있다는 건 가다랑어 떼가 있다는 신호. 포인트에 도착하면 재빨리 물을 뿌리고 멸치를 던져 녀석들을 유인한다. 가다랑어 때만 잘 불러 모아도 조업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죠. 아니나 다를까 낚싯대 던지기가 무섭게 가다랑어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녀석들이 걸렸다 싶으면 즉시 위로 낚아 가판에 떨어지도록 하는 게 관건.
와, 야, 그야말로 물반 고기만이 따로 없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가다랑어의 고장 마쿠라자키. 그 명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마쿠라자키 항구 옆에 위치한 생선센터에선 냉동 가다랑어는 물론 다양한 가공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선센터 2층엔 음식점이 마련돼 있어 싱싱한 가다랑어 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참치보다 약간 검붉은 색이 특징인 가다랑어 속살은 고소하면서도 진한 풍미를 자랑하고, 가다랑어의 표면만 불에 살짝 익힌 훈제회, 다다키도 최고의 별미인데요. 안은 익히지 않고 겉만 살짝 구워 맛과 식감을 살린 다다키는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맛이 일품입니다. 특히 이곳엔 맛 좀 안다 하는 이들만 찾는 마쿠라자키만의 특별한 요리가 있다는데요. 차마 가다랑어의 대가리조차 버리기 아까워 마지막 살점까지 즐기기 위해 탄생한 음식입니다. 마쿠라자키의 독특한 요리だと思います. 頭は魚の頭なんですけども、それをですね、味噌で煮て、料理してあります。あと塩茹でとかですね、味噌で煮たりとか、そうやって食べてます。どんな魚ですか？カツオのやっぱこう頭ですので、こう崩しながらですね、もうこの辺ではですね、手掴みでこう食べたりしてます。 뭐니뭐니 해도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주인공은 단연 가쓰오부시. 가다랑어를 쪄서 말린 가공식품으로 일본 음식의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재료인데요. 마치 나무처럼 단단한 것부터 얇게 포를 뜬 가쓰오부시까지 가공법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국 가쓰오부시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지역답게 약 60여 개의 가쓰오부시 공장이 모여있는 마쿠라자키. 매일 아침 이곳에선 연기가 피어오르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가쓰오부시를 대량 생산하는 마루모 마타다키 공장에선 가다랑어 손질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냉동 보관한 가다랑어를 해동한 다음 대가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배와 등으로 나누는데요. 특히 가쓰오부시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다랑어는 엄격하게 선별되죠. 먼저 원료가 중요합니다. 이 원료를 買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とやはり劣化っていうのはやっぱ早いですから、できるだけスムーズにですね、できるだけその日のうちに終わらせてしまうと。 時間が経てば経つほどですね、物はやっぱ悪くなりますので、できるだけ短時間で火を入れてしまうというところがやっぱ大事ですよね。で、やっぱりその途中途中の工程もですね、手を抜かずにやっぱり手間をかけてですね、やっぱ作っていくって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ね。 손질한 가다랑어는 끓는 물에 푹 쪄주는데요. 약 90도의 온도로 90분 동안 찌는 이 과정을 일본 말로 샤시쿠라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냉각시킨 뒤 가다랑어에 붙어있는 모든 가시를 일일이 발라낸 다음 장작을 태워 가다랑어를 연기로 그슬리는 훈제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훈제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는 만큼 가쓰오부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 쪘다 식혔다 다시 쪘다 식혔다, 이 과정을 3주간 반복해 줍니다. 이 과정을 3주간 반복해 줍니다. 이 과정을 3주간
いぶして冷ましてという工程を繰り返すんですけども、これ大体3週間ですね続けます。で出来上がったものが荒節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この荒節をですね、まあ、表面を削って、カビをつけたもので、カビをつけたものが本枯れ節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けども、このカビをつけるのもですね3ヶ月から6ヶ月、かかりますね。3주간의 훈제가 끝나면 일본말로 거칠다는 뜻의 아라부시가 완성되고, 아라부시의 표면을 다듬으면 매끈한 하다카부시로 탄생하는데요. 여기에 풍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 푸른 곰팡이를 넣어 발효시키는데, 이 과정을 갑이라고 부릅니다. 30도씨의 온도와 90%의 습도를 맞춰 곰팡이 균을 피웠다 닦아내는 가비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비가 끝난 가다랑어는 수분이 쫙 빠져 대리석처럼 단단해지는데요. 이게 바로 가쓰오부시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혼카레 부시입니다. 마쿠라자키에서 멀지 않은 이부스키시에 자리한 야마카와 항구. 마쿠라자키에 이어 가쓰오부시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매년 6월이 되면 특별한 축제가 열려 항구 일대는 전국에서 모이는 이들로 한바탕 소란스러워집니다. 장엄한 북소리와 함께 드디어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야마카와 항구 축제는 올해로 82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마을의 가장 큰 행사인 만큼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이들도 모두 이 지역 주민들이죠. 한편에선 청년들이 모여 가다랑어의 모형을 들고 이동하는 퍼레이드도 펼쳐지는데요. 이 퍼레이드엔 올해도 가다랑어의 풍년을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니야 뭐, 옆에 카츠오노 마치오 무라오코시노 타메니 아노 카츠이드를 뭐 쭈또 그건 난네니까 쭈또 카츠이드 미코시였네. 축제장에선 흥미로운 볼거리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가쓰오부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는 식재료인 만큼 가쓰오부시를 즉석으로 썰어내자마자 금방 공이 날 정도. 산지에서 생산된 가쓰오부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건 축제를 찾은 이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한 이 가쓰오부시. 성별에 따라 가격도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가나. こっちが 아타마. 사가나는 가쓰오의 아타마. 가쓰오의 こっちが 시뽀. 아타마 取って 시뽀 取って これを 3枚に ピッて 割ったら こう. 3枚に下ろしたらこの状態。これを骨のとこからビーッて切ったらこっちとこっちで、お腹の方、お腹の方が女で、男は背中、わかります？はい。で、お腹の方が脂がある。脂がある。背中の方が痩せてる。だから。 油가 스키나 히토, 약간 油가 나이 오가 스키나 히토, 다 이러이러. 코유 간 코나가 이빠이 나요. 세나가 노 호와 코유 오키구나, 기레이니. 바로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묘한 긴장감마저 흐르는데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팔이 부서져라 믹서를 돌리는 아이들.
바로 축제의 하이라이트 가스 오브 시 깎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가스 오브 시를 가장 많이 깎는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 축제에 참가한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첫 맛은 짭조름하고 혀끝으로 갈수록 쓴맛, 신맛, 단맛이 깊게 퍼지는 가스 오브 시는 우리나라에선 오코노미야키나 타코야키 등 요리에 뿌려먹는 재료로 이용되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선 주로 맑은 국물을 우려내는 다시의 역할로 이용됩니다. 가스 오브 시 없이는 우동도 소바도 전골도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빠른 시간 안에 잘 우러나다 보니 뜨거운 물에 가스 오브 시를 넣어 차처럼 마시는 일명 차부시로 즐겨 먹기도 하는데요.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나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미역국을 먹듯이 차부시를 즐겨 먹습니다. 이걸 마스 것으로 削られ ていく わけですね. 좀 見て みたいと思います. この引き出しから出てきます. 이렇게 얇게 포를 뜬 것은 꽃처럼 보인다 해서 하나 가스오라고도 합니다. 이 차완이 ですね. これ 미소です. 오미소. 미소 入れます. この 차완 안에 ですね. 가스오부시를 入れます. ではですね. 今度は お茶を 入れます. 入れます. でネギも入れます。ネギですね。味噌が固まってますからこれをよく溶かします。でこれで茶節の完成です。お茶と鰹節で茶節というふうに呼んでます。はい。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깊은 맛이 나요. 가스오부시의 풍미도 나지만은 그 된장에 약간 짠맛이랄까? 그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오차 마시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구수한 된장과 진한 훈제향이 어우러진 차부시. 평소 차를 즐겨 마시는 일본 문화와 지역의 특산품인 가스오부시가 만나 탄생한 문화인 거죠. 例えばですね、まあ、昔はですね、各家庭ですね、おやつ代わりみたいな感じでですね、で、あと、栄養をつけるためにですね、すぐこうできますので、それで、まあ、疲れた時だとか、そういうふうにして飲んでたみたいですね、昔は。はい。 단순히 맛을 내는 식재료를 넘어 가고시마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하나의 문화로 자리한 가스 오브 시. 가고시마에선 다양한 가공품 생산은 물론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가고시마 하면 가스 오브 시, 가스 오브 시 하면 가고시마가 떠오를 정도로 그 이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